상쾌한 바람이 부는 5월의 어느 날. 오늘은 경인방송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줬는데요. 드림 FM 첫 방송 녹음을 위해서 사리올중학교 학생들이 경인방송에 방문해줬습니다. 첫 녹음인 만큼 긴장한 모습들이 역력한데요. 그 모습마저 귀엽기만 하죠. 드림 FM은 인천 지역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마이크 앞에서 멘트를 하는 100% 학생 제작 방송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딱딱하지만 순수함이 가득 묻어있는 학생들의 드림 FM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웠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사리울중학교 재학 중인 방송부원 PD를 맡은 임채효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하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울중학교 신건혜이고요. 드림 FM에서 작가를 맡았어요. 1부, 2부는 스승의 날로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감사 편지 쓴 거랑 2부에서는 스승의 날 관련 퀴즈를 냈고요. 3부에서는 사연 라디오를 진행했고 4부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울중학교 방송부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함채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긴장되긴 했는데 그것보다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방송국에 와서 실제로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리울 중학교 방송부에서 DJ를 맡고 있는 유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정기를 해서 막 발음도 많이 세고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좋아요. DJ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다른 역할에 한번 도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가 되게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신의 생각 이런 걸 많이 담을 수 있는 포지션인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엔 작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걱정 좀 많이 했는데 나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아이들을 못 봐줘서 피드백 같은 걸 많이 못 해줘서 미리 좀 해줬더라면 오늘 와서 더 잘했을 텐데 그 정도가 아쉬웠습니다. 9.5점 드리겠습니다.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이 점수 많이 달라 그랬어요. 5월 18일 오후 8시 경인방송 90.7MHz 드림FM 첫 방송이 사리올중과 함께합니다.